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유리입니다. 저는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세포 단위에서 식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주로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식물의 구조나 특성들을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특별한 식물을 좋아한다기보다 식물 자체에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생각했던, 연구했던 식물은 육상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연구의 폭이 좀 수생식물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라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식물이 어떻게 물 위에 뜰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구리밥을 대상으로 최근에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논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호수에 보면 굉장히 그 표면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개구리밥인데요. 굉장히 작은 현화식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육상식물을 주로 보다가 수생식물을 보니까 굉장히 생리학적이나 구조적인 특성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최근에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의 대표적인 기능은 에너지 생성 공장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광합성의 과정이 주로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핵심적인 에너지 생성 공장이잖아요. 그런 에너지 생산 공장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요. 뭐 곤충들이 뜯어먹기도 하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곤충들이 뜯어먹기도 하고 동물들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는 미생물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식물의 잎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커다란 특성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물학적인 공격 외에도 뭐 가뭄이라던가 아니면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핵심적인 공장을 잘 지켜내는 것이 식물의 생존에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어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방어적인 노력들, 싸우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할 건데, 또 재건하려고 하는 일도 많이 하겠죠. 도망가는 거 하나 빼고, 도망은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을 식물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이 가지고 방어해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피해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흡수가 되는 것도 막아야 될 거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입니다. 먼지가 다 뒤집어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광합성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 손도 없고 그저 뭐 고양이처럼 이렇게 핥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표면을 그렇게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연꽃의 어떤 잎인데요. 굉장히 더러운 물에서 연못에서 자라지만 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또 물로부터 방수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어떤 특수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파헤치고 난 후에는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방수나 셀프 클리닝이 가능한 페인트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기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에 대해서는 강연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바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으면
어때요? 파리, 오늘은 굉장히 바쁘니까 파리 여기서 하나쯤 더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 한 8개쯤 가지고서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해놓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8개쯤 가지고서 뭘 하려니까 어디 나가서 데이트라도 하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팔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팔을 다 떼어내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는 않죠. 팔이 두 개로 결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뭐 붙이는 것도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게 가능하도록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줄기세포들이 잠자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또 필요가 없어지면 떼어내기도 하는 능력을 식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를 죽인다고 해도 원래 떼었다 붙이지는 못하겠지만 새로 만들고 또 떼어내고 하는 일들을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한두 개쯤의 잎을 우리가 없앤다고 해도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사실은 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팔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거기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끔찍하죠. 그런데 식물은 잎을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거기서 막 뿌리가 나고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그렇게 리제너레이션, 재분화가 가능한 어떤 영역, 재분화가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요. 좀 다양한 좀 동물과는 좀 다양한 종물과는 좀 구별되는 방법으로 어떤 스템셀이라든가 재분화가 조절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물 연구의 매력은 이질감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많이 다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봤을 때는 마치 배경 같아요. 그건 무슨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얘도 동일하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먹고 싶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싶고 먹었으니까 배설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하고 싶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번식도 해야 되고 식물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생명체로서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8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한 30년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모두 다 해야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먹고 배설하는 것부터 일단은 해결이 안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필요와 요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물과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달라서 그렇고 너무 다른데 동일한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전히 좀잘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미스테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식물에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식물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물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생명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식물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그라미를 잘 설명해 보세요 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를 잘 들여다보면서 동그라미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그라미 이외의 모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동그라미의 특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비교돼서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은 세모를 만난 적이 한번 있고 네모도 만난 적이 한번 있다면 그 사람은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상에서 식물과 동물은 굉장히 다른 특성으로 변화가 되어 왔고 큰 변화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두 가지의 것들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식물 자체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반려식물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책과 영상들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조금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BBC에서 나온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1995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래된 다큐멘터리인데, 여전히 지금에 봐서도 굉장히 놀라운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한 거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게한 3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식물의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움직임도 잘 보이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긴 시간 지켜보면서 촬영을 하고 그걸 빠른 속도로 돌려서 만들면 식물이 움직이는 걸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식물의 뭐 성장이라든가 식물이 씨를 어떻게 번식하는지 뭐 이런 다양한 면면들을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식물의 어떤 경이로움을 되게 느낄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화의 역사를 조금만 거꾸로 가볼게요. 세포가 원래는 혼자 살았어요. 얘네들은 세포벽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를 지켜야 하니까, 자기 몸을 지켜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혼자 세포벽이 있는 단단한 갑옷을 입은 세포들이 원래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우리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힘들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무언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일을 만들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께 모여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한 그룹은, 야, 우리가 갑옷이 너무 불편하니까 갑옷을 벗고 실제 맨몸으로 서로를 맞대어서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자 해서 갑옷을 벗은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그렇지만 나는 내 독립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어 해서 갑옷을 벗기를 거부했던 그룹이 하나 있어요. 둘이 여러 개의 세포가 한꺼번에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방식에는 다 동의를 했지만 갑옷을 벗고 벗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거죠. 시작은 작은 차이였는데요. 그것이 진화의 기나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는 동물이 되었고 하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세포벽을 벗어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는 결국은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한 생명체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포벽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보면 세포벽을 존재하고 그 세포벽을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 소통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갔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그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옷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세포와 세포가 실제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포 벽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통신을 못하고 한마디로 강남과 강북에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세포가 하나 있고 저쪽에 세포가 하나 있어서 원거리 통신을 하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라 굉장히 좀 방식이 좀 다르죠. 동물과 세포의 방식,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방식이 많이 달라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이번 강연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를 그냥 보면은 다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얘를 1000배, 10,000배로 확대해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겨져 있던 다양한 형태들, 구조들, 그런 것들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식물은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라는 게좀 단단하고 질겨요. 그래서 그런 단단하고 질긴 특성 때문에 식물의 세포는 모양을 띨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동그랗기도 하고, 때로는 뾰족하기도 하고, 별 모양이기도 하고, 이런 서로 다양한 어떤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세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또 식물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2차원적인 구조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종이와도 같이 되게 얇잖아요. 그렇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100배, 1000배 들여다보게 되면 걔는 2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3차원적인 건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굉장히 모양이 서로 다른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돌들로 만들어 쌓아서 만들어진 집과 사실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어진 구조물이 새로 어떤 환경적인 변화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집을 오래 짓고 살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설계해 나가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